늘 무언가 가슴 뛰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곳. 어딘가 예술적이고 어쩐지 늘 새로울 것 같은 거리. 이곳은 홍대 앞입니다. 낭만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진짜 젊음이 묻어있는 곳? 그런 곳이 되게 많은데.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건이 될 그 언젠가로 꿈을 미루고 계신가요? 1500여 개 음악 밴드와 340여 개의 카페, 그리고 100여 개의 미술학원이 구석구석 들어찬 거리. 하고 싶은 건 하고 산다는 사람들을 만나러 홍대 앞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미술대학의 전통이 깊은 홍익대학교. 홍대를 찾아간 우리는 그러나 홍대 밖에서 3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희한한 차림새의 젊은이들입니다. 아무리 이상하게 하고 다녀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이상한 나라, 홍대 앞. 가방밖에 없잖아. 네. 버섯 머리 청년의 커다란 가방 속엔 대체 무엇이 들었을까요? 이것밖에 없어요. 모양 잡으려고 하는. 나중에 춤 들어가려고 그냥. 혹시 이런 남자친구 네. 어때요? 제가 되게 좋아요. 네. 어떤 점이? 그냥 튀고 좀 그냥 남들과는 다른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옷 같은 것도 다른 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옷 말고 하나뿐인 옷이나 좀 그런 기타를 들쳐맨 젊은이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다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아, 지금 연습 가는 길이세요? 네. 아이고, 찍고 있네. 밴드 하시나 봐요? 네네. 늦었어요, 지금. 왜 전화가, 네네. 아, 5번 맞죠? 방음을 위해 이중으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간 구석방. 지금 팀 개인 연습실은 아닌가 봐요? 네, 렌탈. 그냥 돈 내고 쓰는. 이런 식이 많은 건가요, 이쪽? 네, 홍대 밴드들은 보통 다 연습실이 없어요. 셋이서 300명의 사운드를 들려주겠다. 그래서 이름이 300이라는 인디밴드. 다섯 개의 방에서 나오는 다섯 개의 노래가 늘 섞이는 공간. 홍대 앞 구석구석엔 이런 합주실이 20개도 넘게 숨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사장님. 네네. 저희 지금 왔다 한 번이라도 왔다 간 팀이 거의 뭐 2,000팀 가까이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왔다 간 팀 저희 5년 동안. 물론 이제 중복이 되고 없어진 팀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홍대 앞에 밴드 수는 한 제 생각에 안 돼도 한 1,500개 팀은 제가 여기 밴드를 합주실 제가 처음 다녔 지금 하고 있지만
다녔던 게 91년도거든요. 그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 똑같아요. 20년 동안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돈은 못 벌고 저희들도 뭐 그냥 돈 벌려고 홍대에서 합주시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벌려는 마음이 없다니, 그리고 그런 사장님들이 많다니, 참 이상한 동네. 카페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가가 홍대 앞이라는 지역을 규정한다고 할 정도로 자고 나면 새 카페가 생겨나는 홍대야. 하지만 의외로 오래된 것들도 많습니다. 저 멀리 화력발전소에서부터 직선으로 쭉 이어진 길고 좁은 길. 본래 석탄을 실어 나르던 기찻길이었다는데 지금은 철독을 따라 지었던 기차처럼 생긴 건물만이 남아있습니다. 폭이 5m도 안 되는 이 기묘한 건물들은 요즘 쇼핑 거리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 최신 패션이 들어찬 70년대 낡은 집들. 그 집들의 내력이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좁고 손때 묻은 내부.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이게 홍대 스타일이라고 하시네요. 이거 큰 거 뭐 깨끗한 거보다도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도 뭐 할 거 다 하는데 뭐. 서교동 365의 2번지에서 26번지까지 집들. 보통 서교 365라고 부른답니다. 어디가 옛날에 다 여기 다 가정집이었던 건가요? 다 가정집이었죠. 밑에는 먹자골목이었고 위에는 다 가정집이었죠. 여기도 사람이 살잖아요. 어디요? 도서방이잖아요. 아버지 형님 다 이게 방이 아주 도서방이다. 애들이 홍대 애들이 마음대로 와서 그린 거예요, 자기들이. 아 그냥. 네. 여기 그림 그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면 마음대로 그려 그래요. 벽 같은 데 있으면. 저렴한 주거지였던 이곳에 홍대 미대생들의 작업실과 공방이 들어선 것은 1980년대.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지금은 많이 빠져나갔지만 그 분위기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학원 했었어요. 보습학원 원장 했었어요. 그래도. 근데 여기 와가지고 다 여기 저자들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제 여기 홍대인 돼도 됐죠, 뭐 사실은. 저도 액세서리 만들어서 팔기도 해봤어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가르치던 원장이 액세서리 만들어가지고 수공예품이라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상상이 되나. 근데 여기서는 그게 됐어요. 여기는 외국과 똑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체면 문화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홍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맥고 모자와 선글라스가 시선을 잡아끄는 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멋지세요. 멋지기는 뭐가 멋져. 멋지게 멋지게 정상일 거. 내가 홍대 출신이라 여기 잘 온다고. 그게 지금 관계는 친구분. 아니야. 영감탱이 할 만고. 그러면 홍대 몇 학번이신 거예요? 66학번. 옛날에는 빨간 황토 흙이 막 나오고 이렇게 풍성하지도 않고 가난한 시절이라 포장 마차에 오뎅 국물 먹고 국화빵 먹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래서 옛날에 멀리서 밥 먹고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데이트하는 거예요. 미니스커트가 잘 어울리던 40년 전 그 미대생은 오늘 홍대 앞에서 또 어떤 영감을 얻어가실까요? 서교 365 뒤편. 낮에는 못 보았던 작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네요. 한번 여기 들어오세요. 우리 가게 구경하세요. 너무 좁아서.